사각형 성질 중에서 이런 거 있었죠. 평행선 변형. 중점 연결, 중점끼리 연결은 뭐나? 평. 평 나오죠. 다 까먹었냐? 아니요. 사각형은? 무슨 사각형이에요? 그냥 일반 사각형, 혹은 사다리꼴, 혹은 등면사다리꼴. 등면사다리꼴 빼고. 사다리. 사다리꼴은 뭐나? 얘는 네가 대답해줘야지. 애들은 배운 지 오래됐잖아. 너는 시험 때 때. 얘는 그냥 사각형 혹은 사다리꼴을 얘기하는 거야? 얘 가운데 점검을 어떻게 돼? 요렇게 생긴 사각형에 가운데 점 찍고 연결하면 뭐가 나오냐 이거야? 평. 사평이죠, 사평. 평행사 변형이지. 평행사 변형. 사평. 그 다음 평행사 변형은? 맞지. 평이죠. 그 다음 직사각형은? 마. 마른 분은? 지. 지. 그 다음에 정사각형은? 정. 정. 그 다음에 등변사다리꼴은? 등. 마. 많은 거. 아니, 다 얘기해, 이 새끼 아주 그냥. 답이 뭐야? 1, 2, 3, 4, 5, 6, 7, 8. 이게 봐한다. 4번까지 없어요. 그럼 봐. 네.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라. 그때 설명은 내가 증명은 안 해줬어. 닮음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증명한다라고 해서 해줬었던 거야. 처음에 배울 때. 그 나중에 증명해줬지. 봐. 해주셨는데.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가 중점이야. 네. 그리고 중점끼리 연결을 하는 거지. 여기까지 이해 갔어? 네.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이 나오냐라고 하는 거야. 네. 그러려면 보조선들을 좀 그어야 되는데 대각선 그어야. 여기까지 이해 가나? 이해 갔어? 그럼 보세요. 이 빨간 삼각형, 이 빨간 삼각형 닮았냐 안 닮았냐? 닮았어. 닮았죠. 왜 닮았어? 중점 연결점이지? 네. SAS 닮았. 네. 이해 가한가? 몇 대 몇? 1대 2 혹은 2대 1이겠죠. 여길 A라고 한다면 여기 뭐 나와? 2분의 1, 1 A죠. 반대쪽으로 가. 봤어? 여기 뭐 나와? 2분의 1 A죠. 이거 소수령이 나오면 니들 대박 큰다 아프네 진짜. 네. 큰일 난다. 네. 그럼 대변 길이 같죠? 같은 방법 해봅시다. 같은 방법. 얘랑 얘랑 대각선 걷는데 이 아니지 얘랑 얘랑 대각선 걷는데 이 길이가 B라고 한다면 그 여기 면아 2분의 1 B 나와야 되겠지. 왜 이 삼각형과 요 뭐였냐 요 삼각형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중점 연결 영역에 따라서 2분의 1 B 2분의 1 B 2분의 1 A 2분의 1 A 얘가 가냐 안 가냐 얘가 전부 다 그렇게 증명하는 거예요. 이해 갔어? 그럼 뭐가 나올까? 그럼 뭐가 나올까? 대변의 길이가 맞죠? 네. 평사 나오죠? 네. 사다리꼴 사, 그냥 일반 사각형. 이거 평사 나와요. 그 안에서 길이가 같으면. 직사각형 나올 거고. 내변의 길이가 공짜나 같으면 마른 것도는 정사각형.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. 여기까지 이해 가, 안 가? 가요. 이해 가? 봐. 중점 연결 정리죠? 네. E, F, G, H 둘레 길이 구하라. 네. 얘는 몇 센치야? 8 10 10이죠? 10. 얘가 20이니까 맞아 안 맞아? 공식처럼 외우지 마. 네. 여기 16이지? 네. 여기 몇 센치야? 8 여기 8이죠? 여기 8 여기 얼마? 10. 10이죠? 얘 똑같이 나오겠죠? 8 10 얘가 한가? 둘이 아 4개 다 더하면 얼마야? 36 뭐 더한 거랑 똑같아? 대각선 더한 거랑 똑같죠? 얘 가냐 안 가니? 이해가? 공식처럼 외우지 말라고 그랬어? 그냥 생각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.